연천군 대전리 산성이 경기도 문화재에 선정됐습니다. 신라가 삼국통일 과정에서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쫓아낸 전투로 알려진 매초성 전투지가 바로 이 대전리 산성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연천군은 앞으로 복원 과정을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박미현 기자입니다. 연천군 대전리 산성이 경기도 문화유산으로 인정됐습니다. 청산면 대전리에 있어 대전리 산성이라 이름 붙여진 곳입니다. 대전리 산성은 신라가 삼국통일 과정에서 당나라와 벌인 나당전쟁의 최대 격전, 매초성 전투의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알려져 왔습니다. 신라 퇴매식 석축산성으로 성곽의 구조가 확인된 최초의 유적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평가됐습니다. 신라와 당나라 간의 그 5년간의 전쟁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매초성 전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고대사에 있어 가지고 한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대전리 산성이고요. 한탄강이 끼고 도는 대전리 산성은 수심이 낮은 여울이 있어 강을 쉽게 건널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산 정상에서는 멀리 은대리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지금도 군부대가 포를 사격하는 진지로 사용 중일 만큼 지리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지어진 지 1500년이 넘은 성곽이라 그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전리 산성에 대한 조사는 지난 80년대부터 20년 넘게 진행돼 왔던 사업입니다. 연천군은 앞으로 10여 년에 걸쳐 정비와 복원 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일반 관람객에게 그 과정을 모두 공개할 방침입니다. 탐방로도 생기게 될 테고요. 일반인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경관이 나무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데 전체적으로 수목 정비, 성벽 정비를 통해 가지고 이것에 올라오면 이 성벽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수려한 경치까지 같이 관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호로고루성과 당포성,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릉을 포함해 이제는 대전리 산성까지 고구려와 신라를 넘나들며 연천을 중심으로 펼쳐진 삼국시대 한반도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미연입니다.